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 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퀴즈로 배우는 2024 개정 규정이죠. 자, 오늘은 어떤 문제로 우리가 개정 규정을 또 이해할까요?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오늘은 벌써 16번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 지난 우리가 14, 15번 또 옛글자였었죠. 예, 오늘도 옛글자 문제인데, 옛글자, 우리가 옛글자가 낯설어서 그런지 좀 어려우들 하는데, 실제로는 알고 나면 되게 심플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제가 옛글자에 대해서 특강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옛글자를 잘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하바자. 예, 하바자 나왔고요. 두 번째는 열쇠. 열쇠군요. 그 다음에 군자. 군자가 있고, 다음에는 침대에. 자, 이 네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여러분 요거 정확하게 점자로 어떻게 쓰는지 잘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단, 옛글자 나오면요, 일단은 음절 단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음절 단위로. 그래서 옛글자에는 현재 우리가 쓰는 글자하고 옛글자 같이 섞여 있죠. 네,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여기서 현재 글자는 현재 규정대로 쓰라, 이런 거죠. 현재 규정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옛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글자에서도 약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약자를 활용을 합니다. 약자를 활용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나다 마바자 카타파하, 요 아홉 개의 자음 글자, 요 자음 약자에 5점으로 시작하는 옛글자 자음이 한 음절 속에 같이 있을 때, 그때는 나다마바자 카타파 요 아홉 개 자음 약자를 쓰지 않는다는 거. 예,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어떤 걸 우리가 익힐지, 자, 첫 번째 글자부터 봅시다. 하바자 봅시다. 자, 히읗에다가 아래하죠. 예, 하. 자, 그 다음에는 뭐죠? 예, 순경음 비읍입니다. 자, 여러분들, 순경음은요, 첫소리 자음이 있고, 예, 받침 자음이 있죠. 여기서 뭐가 달라지요? 첫소리 자음일 때는 4, 5점이고, 예, 받침일 때는 이 4, 5점이 1, 2점. 예, 진짜 글로 가죠. 그 다음에, 예, 순경음 쌍비읍은 이 비읍을 두 개 쓰죠. 4, 5, 4, 5. 요게 이제 2017에서 달라졌죠. 2017에는 6점에 4, 5점 했었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냥 쌍비읍은 비읍비읍 4, 5, 4, 5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또 아리아니까 하바, 그다음에 자. 자, 요거는 반치음이죠. 자, 반치음도 첫 소리와 이제 받침 글자가 있는데, 첫 소리는 4, 6점. 그다음에 받침 글자는 1, 3점. 다 요런 거 말해야 순경음 반치음 전부 다 앞에 5점이 붙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자, 여기서는 아를, 여러분 모음 아를 뺄 이유가 없어요. 요거는 뭐 지금 여기 그 옛글자 속에 1, 2육은 이거는 뭐 아를 빼야 될 이유 없죠. 여기서 뭐 우리가 요 뭐 자, 이 반치음이 붙은 자, 이거 뭐 약자로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옛글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는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재 글자에서 아는 생략을 하죠. 우리가 안 하죠. 나다마바자 카타파는 현재 글자에서 해당되는 거지, 옛글자에서는 아 이거 무조건 빼면 안 됩니다. 하바자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자, 열쇠. 자, 열쇠는요, 자, 초성자음 이응. 예, 초성자음 이응은 예, 옛글자나 현재 글자나 안 씁니다. 똑같아요. 예, 초성자음 이응은 옛글자에서도 현재 글자에서도 안 씁니다. 그럼 이제 모음 요에, 그 다음에 리얼 시옷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병병서에 받침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옛글자표 5점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병병서는 첫소리 글자로 쓸 때는 5점을 붙이죠. 네, 5점을 붙이지만은 이 하병병서 받침 글자로 쓸 때는 5점을 안 붙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리얼 시옷이잖아요. 여리얼 시옷인데, 자,
옛 글자에서도 약자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열이열. 그럼 열 약자 가능하잖아요. 그럼 열 약자 쓰셔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약자가 안 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다마바자 카타파하 요 아홉 개의 자음 약자가 모와 같이 있을 때 오점을 포함하는 옛 글자 자음이랑 같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열세, 뭐, 세는 뭐, 현재 글자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자 보세요. 군자. 자, 군은 현재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다가 운약자 쓰시면 되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군과 자 사이에 그냥 디귿이 있잖아요. 예. 요거는 사이소리 글자표가 456이죠. 사이소리 글자표가 456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 소리로 있는 이런 자음 같은 경우는 받침 글자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호점 디귿으로 해줘야죠. 네. 자, 사이 소리 글자에 해당되는 자음은 받침 글자로 써주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낼 수 있죠. 네, 이걸 뭐 첫 소리 글자로 딱 써놓는다든지. 그런데 소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받침 글자로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짜. 자, 짜 할 때 쌍지엇. 쌍지엇은 현재 글자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예, 6점의 지엇. 예, 6점의 지엇. 그 다음에 쌍지엇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음은 아, 아래야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음과 없는 이거 이형이죠. 우리 동국 정운식 표기에서는 받침이 없으면요, 허전해요. 그래서 뭔가 끼어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과 없는 이형을 집어넣죠. 예. 그래서 이걸 또 군짱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음과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군짜 이렇게 쓴다라는 걸 아시고. 자, 그 다음 글자 짐대예인데, 자 짐대예는 자 지, 이거는 현재 글자는 지 쓰고요. 그 다음에 합용벽서 받침으로 5점을 찍고 미음시옷 이렇게 해놨네요. 예, 이게 맞을까요? 그 다음에 대예. 자, 대와 예 사이에 붙임표가 돼 있죠. 예, 답을 확인합시다. 네, 자, 맨 끝에 이 짐대예가 예, 잘못되어 있죠. 짐대예. 자, 보면은 이 합용병서가요 첫소리 글자로 쓰일 때는 옛 글자표 5점이 필요하죠. 그러나 받침 글자로 쓰는 합용병서는 5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짐대예 할 때 그냥 지에다가 그냥 미음시옷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예 할 때는 이거는 현재 글자잖아요. 현재 글자는 현재의 규정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예자 앞에가 받침이 없는 대자가 나왔죠. 그러면 구분표 36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짐대예 이 미음시옷 앞에 5점이 없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는 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열쇠 할 때 열자에 이거 열 약자 쓴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거 하바자 할 때 자 여기서 1, 2, 아자를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군자 할 때 이 군과 자 사이에 이 사이소리 글자로 들어가는 디귿, 이건 항상 받침 글자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